안녕하십니까, 이정입니다. 저는 오늘 고추를 심으러 왔습니다. 우리 지금 도가니탕을 한 그릇씩 먹고 지금 고추밭에 왔습니다. 와, 완전히 지금 지금까지도 이렇게 비가 내렸거든요. 비가 내려서 아주 방울방울 진짜 예쁘게 크리스탈처럼 보입니다. 경기에 이게 와 작품입니다. 저도 엊그제 그 싱크대를 보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려고 생각했는데 진짜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페랭이꽃. 야, 한 바꿔. 어떤 게요? 어머 진짜 저거 뭐야? 폈다. 우와. 무시. 너무 세상에 벌써 폈네. 이거 수국 종류의 우리 어렸을 때 한바꽃이라는 꽃인데. 오, 그거는 저기 작약이고요. 호두나무도 있네. 어? 여기 호두나무요. 그죠? 호두나무. 우와. 작약 꽃이 지금. 조금씩 예쁘죠? 지금 밑에는 민나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우와, 미나리를 완전 진짜 낫으로 베야 되겠다. 와, 여기 고속도로가 뭡니까요, 고속도로? 무슨 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우와. 여기가 가까이. 저희가 지금 마방을 지나서 왔습니다. 와, 지금 커피를 우리. 여보. 네. 카메라 만든다는데 야, 우리 일꾼들 지금 이렇게 얘들 연찬했는데 씨발 이 불려 먹어야지. 아니 불 좀 켜야 되겠다. 조명을 켜고 우리 여기 우리 완전 중국 사람들 같다. 중국 사람 같아. 우리 좀 들어봐 봐. 중국 사람 같아. 우리 전부 다 중국 사람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금 고추심으로 우리 단합대 일하고 있습니다. 아유 재밌다. 와. 커피가 블랙 같아요. 네. 좋아요. 나 물 좀 더 줘야 되겠다. 네. 야, 지은병 한 명 또 올 거야. 누가 또? 또 외모 부른데 한 명 올까? 언제? 꽃추심으로. 진짜 조명이 왜 얘 잠이 덜 깬다. 깜빡깜빡하네. 잘해도 잘하지. 얘네 까지 마을동에 스타야. 얘기 들어보니까 다 알던데 뭐. 감자가 벌써 이렇게 이 정도 자랐습니다. 하집 감자 좀 늦게 심었나봐요. 원래 모내기 할 때쯤 모내기 아직 안 하니까 고추를 벌써 심었네요. 여기는 와 고추가 간격이 너무 토란. 토란 잎새 물방울. 예, 연잎처럼 이게 돌기가 있어서 절대 이렇게 방울이 굴러다닙니다. 와, 참외, 수박. 와, 상추 진짜 이렇게 씨를 뿌려서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맛있습니다. 아욱국 다슬기 넣어가지고 아욱국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죠. 가시 그냥 완전 야생화처럼 피어 있습니다. 옥수수 제가 제일 사랑하는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나무를 난처럼 곡선이 있어서 정말 저는 좋아하거든요. 와, 갓꽃이 유채꽃처럼 폈습니다. 와, 들깨도 저 집에는 되게 많다. 여기 어디? 만남의 광장 있는 쪽인 것 같아요. 와. 지금 비가 지금 조금 전까지만 내렸기 때문에 지금 온무가 잔뜩 껴 있습니다. 와, 하남시 이렇게 고속도로 약간 외곽적인 것 같아요. 진짜 여기에서 공장 부지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 우리 친구 포크레인인가 봅니다.
여기서 돈 벌어 갖고 저희에게 많이 하사를 해 주십니다. 이게 대형 창고들이 많은 곳에서 진짜 처음으로 와 봅니다. 아이고. 진짜 저 앞에 나무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완전히. 와, 이렇게 일하는 작업실. 여기도 뭐 씨앗이, 와, 파도 있다. 하우스 안에 많은 씨앗이 있네요. 이건 뭘까? 무슨 배추씨. 와, 농기구 좀 보세요. 삽이 수십 개도 많다. 열무인가 보다, 열무. 우와, 대파. 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세상에. 우와, 완전히 공만 콩. 이게 너무 멀리 계셨구나. 우와, 여러분, 파꽃입니다. 이게 대파가 될 때 이걸 밑둥을 잘라버리면 뿌리로 번짐이 더 많이 되는데, 이렇게 파 씨앗을 만들어버리면 그냥 다 뿌리까지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꽃이 피기 전에 밑둥을 잘라주면 계속 먹을 수 있고, 이거는 꼬들빼기입니다. 와, 꼬들빼기. 씨앗이 지금 다 이렇게. 이거 뭐지? 시금치가 이렇게 꽃이 피네. 와. 아니, 근데. 잎새가 근대 이파리예요. 저기 좀 보세요. 마늘이 엄청 많이 잘 자랐습니다. 마늘, 양파. 저희는 지금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지금 작업하러 현장으로 가고 갑니다. 벌써 커피 다 드셨어요? 빨리 커피 한잔 마시고 저도 합류를 해야 되겠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 사진이나 커피를 한번 마셨습니다. 이거 여, 코나 여기 농기구 좀 빼. 여기 차에 농기구. 여기 망아진다고 못해. 한번 봤더니 오늘 일 안 된대. 아니 장아찌는 장아찌는 이제 오늘 가져왔는데 안 되겠고. 연장 아까 우리 차다 실어 왔잖아요. 찔레꽃. 와, 저 찔레꽃 됐다. 이거 좀 보세요. 이 차가 이거 차입니까? 이거 완전히. 고추 심는 기계. 노끈. 녹근. 여기 좀 꺼내봐라, 이거. 나가래. 안 돼요? 빠져, 너무. 너무 빠져버리는데 안 되겠네. 안 돼, 안 나와, 안 나와요. 빠져서 물이 안 나와. 아씨, 이거. 아니, 오늘은 틀렸고, 이건 주말에. 아, 주말에 시간 어머, 피가. 어머. 안 돼. 황토가 빠져가지고. 비닐들에도 실렸더니 안 되네. 이봐. 안 돼. 비닐 못 실어. 어머나, 안 된다. 큰일 났네. 이거 뒤에 누가 가져가 버리면 안 되니까.
와, 빗자루처럼 됐네. 가시가 이렇게 지금. 우와, 찔레꽃이 피었습니다. 밥값도 못하겠네. 여러분, 지금 드디를 멀칭을 하려고 그러는데 상토를 해놔가지고 막 발이 풍덕풍덕 빠져서 결국에는 고추를 회사 휴가까지 내놓고 지금 고추 심으러 왔는데 완전히 작품 배렸습니다. 아이고 예뻐라. 세상에. 여러분 그 찔레꽃 노래 아시죠? 찔레꽃 붉게 피는 한참 바람이 불면 찔레꽃이 여러분 곱습니까? 찔레꽃 그 봉우리는 약간 핑크빛이 났는데요. 이 하얀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붉게 연글죠. 그런데 노래는 찔레꽃 붉게 피는 거 나옵니다. 가사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맞죠 여러분? 찔레꽃은 하얗습니다. 장미의 엄마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끊고 쇼츠를 하나 찍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는 하남시 친구네 농장에 왔습니다.